잘 들어봐요. 괜찮아. 못 들어도 방송으로 다시 들으니까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유 진짜 목사님 아유 내 정말 저 옆에 내 저 왼수입니다. 그런데 경우 따라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 막 정말 여자를 열렬하게 사랑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하늘의 별도 따옵니다. 딸 수가 없어서 그러지. 해도 다운되니까. 딸 수가 없어서 그러지.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막 능력이 안 돼서 그러지 진짜 못 해줄 게 없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여자 아니고 없었지 않냐 얘기지. 내가 내 몸을 불살르게 막 위험도 무릅쓰고 해 따라갔다 다 죽어. 에? 해 따라갔다 다 죽어도 여자가 오 자기야 나 저거 갖고 가만 있어봐 여기 있어 내가 가세요 간대니까 뭐하면 내가 본 영화 가운데 감동받은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디가드 보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뭘 보고 사냐 그 말이오. 어?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중국 영화도 있고 미국 영화도 있는데 미국 거. 그 미국 거 보디가드가 그 여자가 그 가수인데 유명한 가수야. 휘트니 뭐 이렇게 나가 그 여자가. 하여튼 그 여자가 가수인데 가수니까 막 팬들이 좋아만 해야 되는데 해코지어니까 뭐가 항상 필요해. 보디가드.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보디가드를 썼어. 근데 이 보디가드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디가드 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빠지면 안 돼. 왜냐면 연애를 해버리면 뭐를 못해요? 보디가드를 못하지. 둘이 사랑에 빠지면 해볼다고 다 자면은 해꾸지면 누가 와서 보냐 하나는 지켜야지. 근데 이제 안 되는데도 이게 영화니까. 그게 또 영화가 실제고 실제가 영화고. 그래서요 김현희 씨 알죠? 처음 듣는 이름이요? 그치. 칼기 폭파범 김현희 있죠. 그런데 이제 참 귀순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붙어줘야 돼? 보디가드가. 근데 보디가드가 붙어서 계속 보디가드 하다가 결혼했다는 거요. 왜냐면 누가 만날 수가 없잖아. 뭐 말인지 알아들어? 아니 김현희 씨를 누가 만나야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할 거 아니오. 근데 딱 지키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만 계속 보니까 그 들 수가 있지 원영.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예계에 종사하는 건 아시지요? 내가 연예계에 종사해보니까 이 연예인들에게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뭐냐? 아무나 쉽게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만 몇 만나고 사는 거야. 왜? 아무나 만날 수가 없지. 막 이게 난리 나버리잖아. 이게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폭이 참 좁아. 이 연예인들의 약점이. 아무나 만나야 그중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니 거기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데다가 보디가드니까 생명을 걸고 그 여자를 지켜. 그때 내가 그 영화를 딱 보면서 감동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남자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뭘 걸고? 그럼 목숨을 걸고 누구를 보호해줘.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쏟아붓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왜 남자는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붓지 않냐? 근본적으로 남자는 취할 때는 그런 사랑을 쏟아부어놓고 취하고 나면 이제 사랑을 거두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모르냐? 남자는 한번 사랑하면 진짜 별도 다운되니까 능력만 되면. 그런데 그 사랑이 끝없이 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내가 누구에게 별을 따다 준다고 했어요? 개에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내가 누구에게 달을 따다 준다고 했어요? 천사에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그토록 내가 사랑의 정열을 쏟아부었던 게 누구요? 여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그 여자가 여러분에게 그게 중요한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식어서 딴 데다 보낸 데서 문제지. 제대로만 그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인데, 그게 진짜 선물인데.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리라. 할렐루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뭐다? 그거를 진짜 그것만 깨달으면요 가정은 다 천국 돼버립니다. 가정은 다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회복이 안 되고 깨진 것은 여자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여자가 내게 준 최고의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요. 그 여자가 내게 준 최고의 재앙이라는 개념에서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제자리를 바꿔가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걸 장사모라 그래. 그러니까 장사모 가정은 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장사모 가정은 에덴이 회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입은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랑의 진실된 고백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가 받은 나무, 그가 받은 무슨 짐승, 그가 받은 모든 먹을 거 모든 걸 통틀어서 최고의 귀한 선물이 뭐였었어요? 여자다. 그거를 깨닫는 그곳이 어디다? 그게 바로 에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아닌 것은 최고의 선물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가치가.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쫑알쫑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보, 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어디서 그런 얘기는 듣고 왔냐는 거예요. 또 듣고 오기는 이 사람아. 깨달은 거지. 할렐루야. 네. 응, 그거요.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내가 깨달은 게 맞아요. 아멘. 그런데 이 선물을 너 더 감사한 건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는 거죠. 아,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 시작. 감탄사가 빠졌어. 아, 이 깨닫는 감탄사가. 시작. 감탄어 다 내용을 잊어버렸어 이제. 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여자는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다. 시작. 목사님 이쪽 지역은 어둠의 영이 좀 더 강하게 역사하나 봐. 약간 지금 여러분이 어리한 건 알기는 아세요? 자,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에이,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먹을까? 음식이죠. 마실까? 음료죠. 입을까? 옷이죠. 이거를,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선물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이방인은 지금 말하면 누구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구한다 이거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모든 걸 너 있어야 할 거를 안다. 이것이 필요한 걸 너희는 안다 이거요. 안다. 그러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더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를 찾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예. 그의 나라와 이거를 뭐라고 그래? 본질이라고 그래. 기도나 인생은 인생과 기도는 본질이 되면 현상은 그냥 오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본질이 되면 현상은 그냥 되게 되어 있다. 시작. 이 본질에 기쁨이 있으면 현상에 뭐가? 웃음이 그냥 나오게 되죠. 속이 기쁘면 웃음은 그냥 기쁨은 없는데 웃으라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 웃음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웃음 치료 뭐 웃음 뭐 이런 뭐 그런 거 요즘에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현상에서 접근해 오는 게 그 접근 방법.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 웃음은 웃음을 자아내면 안 되고 뭐가 먼저 되면 제가 이제 개그 프로를 하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아, 이 장 목사가 되게 웃겨. 잘 들어. 나는 웃기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하는 거야. 기뻐서 웃음이 나오게.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하면 기쁘면 얼굴은 그냥 저절로. 여러분 봐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웃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걸 알아야 돼. 내 기쁨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야. 그게 개그맨하고 나오고 차이요. 개그맨은 지는 괴로워도 사람을 웃기는 거야. 어? 그러나 나는 괴로운 게 웃기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는데? 근데 그의 나라와 의는 놔두고 맨 이방인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맨 이방인식 기도. 월 주시옵소서, 먹을 걸 주시옵소서, 입을 걸 주시옵소서. 그것은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자, 그러면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거는 다 어떻게 온다? 저절로.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온다. 기도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게 탕자식 기도고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자면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그냥 다 어떻게 오는 건데 자동으로 그냥 구하지 않아도 다. 이게 신앙생활의 키야.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야. 근데 우리는 맨날 옷도 한 벌 주시옵소서, 신발도 한 켤 내 가지고는 안 되나이다. 여름 신이 있으면 겨울 신이 있어야지 였지. 사계절을 한신 가지고 신겨시나이까. 그 다음에 저 집은 도운 김치 먹더만 우리 집은 어찌 그런 김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더 해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잘 들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냐 그 말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었다. 그게 양이니까 푸른 초장에 두은 거죠. 푸른 양의 밥이죠. 사람으로 봐라. 나로 빵 위에 눕게 하시며 이리 와서 뜯어먹고 저리나 뜯어먹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마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는 그걸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더라. 잘 봐요. 내가 의로워서 의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있는.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누구 이름 때문에? 네. 오늘 우리가 의롭지 못하더라도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비록 어디를 갈지라도 사망. 내가 가는 길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어. 그분이 인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요.
그의 나라가 의가 이루어 달라고.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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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목사로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고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저절로 온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 이 양복도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이거 했겠어 내가?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옷 있으면 그냥 입어 한벌 갖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양복이 한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 어떻게 목사가 째째역에 추접스럽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한벌이면 그냥 한벌 갖고 감사하고 살았더니 누군가 감동을 받고 있게 해줬어. 내가 나한테 해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건 알지? 내가 지금까지 수턱의 부흥회를 다니지만 내가 무슨 여러분 살살 꾸셔가지고 뭐 내가 얻어있고 그렇게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황남빵을 사줬는데 내가 집사님 보고 빵 좀 사달라고 내가 얘기했어. 솔직히 솔직하게 사달라고 해도 사다 죽었지 갈 거. 그보다 더 비싼 걸 해달라고 해줄 거야. 그러나 난 그렇게 안 해. 왜? 그런 건 매너가 아니거든. 그냥 본인이 내가 빵 달라고 여기 오면요, 여러분 여기 살아서 모르는지 모르지만요, 외지에서 다니다 보면요, 경주 황남빵 간판이 확 들어와. 경주 황남빵 눈이 확 들어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경주 왔으니 황남빵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눈이 확 들어오고 말아야지.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그걸 사서 그냥 나는 그냥 쳐다만 간판만 쳐다봤을 뿐인데 하나님은. 근데 이분은 자기도 그냥 강사님 그냥 그거 사주고 싶은 감동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역사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무슨 예수님이 야 너 옥합 모아놓은 거 있지? 야 씨 그거 좀 깨라. 언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렇게 꼬셨겠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줘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다. 나는 그래.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저절로 받은 게 많듯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몰라서 그렇지 저절로 받은 게 더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 그런데 그렇게 받은 선물 중에 최고가 뭐라고? 아내. 아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내를 선물인 줄을 모르고 독신으로 살고 동성연애를 하면 이거는 적어도 이 부분에는 선물을 못 받은 아쉬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상한 아쉬움이. 왜냐?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아. 독신과 동성연애는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다. 시작. 내가 얘기잖아요.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이 크게도 안 되고 크게 안 되는 건 부분적으로 안 된다고. 벌써 우리가 이상하잖아. 그냥 말을 안 해도 아무리 그게 옳다고 강조하려고 해도 이상하잖아. 이해가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그건 부끄러운 일이요. 로마서 1장 26절 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만있어봐. 무슨 욕심? 부끄러운 욕심. 욕심에 내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뭔 쓰기를 버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하고 써야 되는데 여자를 써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뭐하며 분리 때문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동성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요? 봐요. 남녀는 사랑이고요. 남남여여는 우정입니다.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는 뭐예요? 우정이야. 우정. 남자와 여자는 사랑.
어떻게 사랑과 우정도 구분을 못해서 우정을 사랑으로 하냐 이 말이. 에휴 진짜. 장로님 보고 나오고 좋아하면 그건 뭐요? 우정이야. 우정. 프렌드십. 우정이란 말이야. 우정. 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건 우정이 아니지. 그건 뭐요? 사랑이지. 여보 잡시다. 잠은 떨어져 잡시다. 당신과 나는 우정이지 사랑이 아니오. 이거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 남녀 부부는 뭐고? 사랑이고.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는 뭐고? 우정이고. 그걸 구분 못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담, 여자, 하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었어요. 이 둘이요.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수천 년 지나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 67억이 살아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 말고 어담을 또 만들어놔서 남자 둘이 만들어놔서 동성연애게 했다면 인류는 둘이 살다가 지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끝나버렸어. 내가 이거잖아. 오늘 그 상태로만 보지 말고 확대해보고 줄여보고 늘려보고 좁혀봐라. 동성연애가 하면 인류는 끝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냥 몇이서 하는데 뭘 끝나요? 몇이서 하는 너는 끝나는 거야. 몇이서 하는 너는 끝나는 짓을 왜 네가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네가 막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 주변 식구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냐. 사회의 눈이 얼마나 냉대하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혹하냐.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나 스스로도 막 항변을 해야 하고 가족들도 펄펄 뛰고 어? 또 뭐요? 성경 말씀도 위배되는 그런 험난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 그냥 좋은 여자 만나서 살아. 그럼 얼마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애 낳고 기쁘고. 지금은 어떤 그 그것이 정상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로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지금으로만 보지 말고 나중으로 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몰라서 항변하지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맞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조폭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몸을 벗겨보면 뭐를 했어? 문신을 막.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어깨축지에다가 독수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 조그만하게. 어깨축지 양쪽에 독수리 두 마리가 막 날르게. 그러면 문신치고는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막 비릿다 용을 감아가지고 막 그렇게 멋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멋있는데 네가 변화돼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봐라. 껍데기 벗겨버리고 싶어. 창피해서 이 껍질을 그냥 확 벗겨버리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신인데 아름답게 느껴질 때는 뭐고 껍질을 벗겨버리고 싶을 때는 뭐예요? 그게 정상적 관이라는 거지. 이 관. 하, 이 관. 동성연애가 멋있게 보이는 것과 동성연애 하면은 안 된다, 가증하다고 하는 그 관이 어느 관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보는 건 다 자유지만 그 관이 어떤 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내, 아내가 다 다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아내는 우리 집안의 재앙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있으나 많은 사람도 있고 그 관이 다 다르지만 어떤 관이 가장 옳고 행복한 관이냐 그 얘기예요. 나 오늘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로 바뀌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자 그러면 뭐 선물 이거 하나 딸랑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 큰일 나지. 그럼 뭐 내우가 아니면 해부적거리다가 안 되지. 또 하나 선물이 있어. 아유, 그게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가정이야. 에덴 동산.
두 번째가 교회야. 그러니까 가정은 여자를 선물로 줘서 만들었고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줘서 만든 거야. 가정은 여자를 선물로 줘서 만드셨고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만들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두 가지. 첫째 여자, 둘째 그 선물 두 개를 오늘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마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지난번 천안함 46명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생명을 구원해 보겠다고 한준이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잠수에다 가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한준이 남편의 부인 입장에서 그 남편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뭐요? 살아라, 살아라. 왜 친구 못 했냐? 왜 돈을 못 버냐? 그 다 소용없는 얘기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뭐만 한다면 바로 그 오늘 여러분 남편이 그렇듯 아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로님 말이요, 집에 갔을 때 아내가 나오면요 그냥 맞이하지 말고 그대가 살아 있었구려. 밥 해놨냐? 그 쉴 데 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아니 살아있으면 됐지 밥이. 그럼 반대로 여자는 남편이다. 어머 여보 살아서 돌아오셨군요. 얼마 벌어서 오늘은? 그 쉴 데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이 여편네야. 여보 미안해. 오늘은 많이 못 벌었어.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당신이 건강하게 퇴근해주면 그것만 감사하지. 돈이야 또 벌면 되지요. 이래야지. 맨날 집에 오면 뭐디요? 그럼 안 오면 뭐더냐? 애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오는 애가 있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러는 엄마는 뭐 얼마나 잘했어 공부를. 난 진짜 우리나라 부모들 보면요, 아이 자기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자기 신랑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그 애 보고 어떻게 잘하라는 거예요. 뭔 할 수 있는 걸 요구해야지. 봐요, 그렇게 공부 잘 안 했어도 여러분 잘 살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잘 살을 거야. 아멘. 아멘. 우리는 본질의 귀중함을 모르고 자꾸 현상에 매달려서. 여러분이요 여자의 고마움과 성령의 고마움만 알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뒤집어지고 변해도요 그거는 사실은 별치, 그건 현상이니까 그 본질 속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 에덴이 그 가정이 잘못될 리가 없다니까. 맨 바람나서 잘못되지. 요즘에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부 바람이, 바람. 여기도 왔나 봐. 지금 내가 열나는 것이 지금. 전부 들려오는 소식만 바람나고 바람나고 바람나고. 왜 지 아내의 귀함은 모르고 지 남편의 귀함은 모르고 딴 여자 귀한 것만 알아가지고 오늘로만 보지 말고 조금만 길게 봐봐. 그 결과가 어떻게 오겠는가.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그 조그만한 욕망과 재미를 추구하겠다고 그 역사 속에 그 엄청난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살면 되냐 그 말이야. 응? 좀 참고 이기고 사는 게 더 나은 거지. 응?
참 뭐야. 사람들이 왜 나만 보면 뭐 내가 해답을 다 가진 양 맨날 나보고만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야. 다. 그 상담의 요지가 뭐예요? 우리 신랑이 바람이 났으니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랑이 와야지 여자가 오면 뭐디요? 어? 바람 난 그놈이 와야지 어떻게 조치를 해주지? 바람도 안 난. 지난번에도 어떤 여자가 꼭 상담해서 봤더니 신랑이 바람 났어요. 딱 보는 순간 그 썩을 놈의 새끼는 왜 또 바람이 나서. 그러다가 여자 보니까 바람 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남편을 남편이라고 데려다 놨다고 끝난 게 아니오. 어! 지키고 살아야지. 아내를 데려다 놨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바람을 못 피게 해. 힘을 다 빼버려라. 여지껏 살면서 남편의 건강 주기가 나오잖아. 우리 신랑은 며칠에 한 번씩 잠을 잔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자지 말고 달력에다 표를 해서 아, 이날 잤구나. 이날 잤구나. 그러면 남편 건강이 딱 나오잖아. 우리 신랑은 3일 간격이다. 5일 간격이다. 딱 나오잖아. 근데 벌써 이거 뜸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벌써 뜸하면은. 에? 그래서 힘을 다 빼버리라고 그랬어. 힘쓸 힘이 없게끔. 그랬더니 또 그래야. 마누라고만 하려면 힘이 안 난다네. 동네 여자는 다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요 이게 내가 말 이게 다 몰라서 그러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사람 속에 역사하니까 이게 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런 영적인 일을 몰라서 그러지. 에? 여러분 이런 성령이 그냥 임해보세요. 그 미웠던 마누라가 그렇게 불쌍하고 이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봐. 마누라가 최고 불쌍하고 이쁘고 그래. 귀신 들려봐. 저 왼수는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러니까 네 감정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감정이 네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감정은 좋은데 귀신의 감정, 이 마귀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아나 이런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 성령을.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많이 내가 또 연구를 해봤어. 이 세상의 원리를. 원리를 연구해야 돼, 원리를. 자, 이 세상에 딱 들으면 비싼 것이 뭐여? 비싼 거. 다이아. 다이아몬드 비싸죠? 그 다음에 또 금. 또 보석. 다이아몬드, 금, 보석은 비싼 거요. 비싼 것은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요. 그거요. 그게 원리야. 비싼 것은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다. 시작. 비싼 것은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다. 근데 밥. 이거는 좀 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야 돼. 물. 이거는 무지하게 싸지요. 공기. 이거는 공짜지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공짜다. 시작. 진짜로. 아, 이 세상이 비쌀수록 없어도 되는 것이고 진짜로 필요한 건 공짜다.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숨쉬게 해놔보세요. 이 사건 복잡해집니다. 엄마 돈 줘. 왜? 숨쉬게. 참어 이놈 새끼야. 금방 숨쉬고 또 숨쉬려고 그래. 돈 없어. 참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잔소리 말고 참어. 돈 없어. 여보 나도 숨쉬어야 되겠. 당신이 무슨 애기요? 참어. 아 죽었어. 그러면 1,000원어치만 쉬어요. 이게 이 세. 그러나 물이 비싸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물은 싸잖아요. 필요하니까. 아 쌀수록 귀한 것이고 정말 귀한 건 공짜고 비쌀수록 없는 게 없어도 되는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아멘. 예, 그래서 여자도 뭘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여자도요 돈 없으면 요즘에 못 구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돈 있어야 오는 여자는 안 오는 게 나서. 어떤 여자가 좋으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기에 오고 사랑하기에 가는 그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지, 돈으로 만나면 그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 막 좋은 차에다가 막 화려한 호텔 예식에 막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남보기는 좋을 것 같아도요,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그저 괜찮아요,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당신이 있으면 됐죠, 그거요 그냥 행복합니다. 왜? 냉수로 행복했는데 밥 먹으면 기절하지. 어? 밥 먹어서 기절하면 반지 껴주면 그냥 뿅 가버리지. 그러니까 그 집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화려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봐. 이렇게 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헤어졌대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요.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조건으로 만나니까 그런 거.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조건으로 만나. 찡으로 만나야 되는데 뭘 가졌냐, 얼마를 갖고 올라냐,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랬어. 우리 집사람 딱 앉혀놓고 한 가지만 내가 묻자. 뭐요? 나는 이미 목사기에 돈 버는 것도 틀린 사람이다. 나는 목사기에 행복한 남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저 장경동이가 내 신랑이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결혼하고, 뭐 해줘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에 해줄 여력도 능력도 그런 관심도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래도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줄 아세요?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붓게 하고. 아니요, 그게 원리라니까. 아니 내가 그대를 위해서 살으리라고 한 사람보다 내가 사실은 뭐 못할 것도 없어, 그 사람보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간적으로 발악을 하게 잘하는 것보다도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믿음으로 살아서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뭐 밥을 못 먹어, 옷을 못 입어, 뭐 놀러를 못 가, 뭐 부부의 사랑을 못 이어. 할렐루야. 믿음 떠나니까 문제지, 믿음 안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두 가지 귀한 선물을 받으셨나요? 니들은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선물이 하나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빨리 커서 받아. 아멘. 좋은 선물 받으라. 좋은 선물. 함부로 연애하지 말고. 알았어? 네. 남자들 절대 믿지 마라. 니네 이게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았지? 네. 저는 그래서요, 넌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선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지? 사별한 사람이지. 그러면 난 또 찾으라고 그러고 싶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재혼이라고 그러지. 아이고 목사님 재혼 힘들어요. 알아. 알아. 재혼이 힘들어도 그래도 또 유익이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꼭 옳은 건 아니야. 그 유익이 힘든 모든 것보다 그래도 나은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삶이라는 건요, 만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문제예요. 잘못 만난 게 아니야. 잘못 사는 거지.